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애인의 과거 공개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? 저는 썸 탈 때부터 전에 연애 사들을 좀 공유를 하는 편이거든요. 저는 절대 반대. 갑자기 갈렸기 때문에 앞에 놔주세요. 오늘의 사연입니다. 네네. 남자친구가 과거의 연애사에 대해 자꾸 이야기합니다. 저는 살짝 불편한데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? 안 해야 하는 걸까요?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반대.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말을 해줘야지. 과거의 연애 경험에 비춰서 저는 성숙한 연애를 점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중요한 점이 뭐냐면 과거에 비춰서 상대가 그 과거에 어떤 잘못되었던 점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나는 성향이 안 맞았었다 하는 부분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주는 거예요. 사실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게 둘의 연애 스타일인데 만난 사람에 따라서 집착이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질투가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전에 거를 말하는 게 뭐가 관계에 도움이 되는 건지 물론 이 친구 말처럼 다 다르기도 하지만 사람은 본인의 과거의 실수를 다음엔 더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. 분명히 공유함으로써 나는 너와 이런 관계가 되고 싶어 라고 넌시 제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. 첫 번째 카테고리 갑니다. 네네. 데이트 장소입니다. 전 애인과 갔던 데이트 장소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죄인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가면 상대방도 처음인 줄 알고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멘트를 똑같은 음식을 시켜놓고 상대방은 모르게 그거 난 더 기분 나쁠 것 같아. 그때랑 똑같은 마음이면 내가 몰라. 지금 다른 사람이고 상대방이 달라졌고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그 전이랑 다른 마음이잖아. 분명히 다르니까 오히려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. 과거는 과거였고 난 지금 정리되었고 현재 사랑한 사람은 너야. 사람은 이게 과거의 과거로 묻어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걸 지향을 목표로 삼아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누가 만나고 이거에 얽매여서 질투나고 그 소모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건강하지 않습니다. 싸웠을 때 상황입니다. 과거에 전 애인과 싸웠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애인과의 싸웠을 때 좀 더 성숙할 수 있을까요? 그래요, 그래요. 그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전 애인이랑 만났을 때 항상 얘가 싸우면 잠수를 타서 나는 그게 정말 싫었다. 화가 나고 싸우면 그날 풀어야 되는 성격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둬요. 근데 이 여자친구가 잠수 타는 타입이야. 화가 나면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아 얘는 이러면 이거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잠수를 타면 안 되겠다. 너는 인간이 전 여자친구랑 어떠해서 어땠으니까 난 지금 너랑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얘가 진짜 전 여자친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난 얘랑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. 아니 기분이 나쁠 것 같아. 일단 나는 잠수하는 거 싫어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. 굳이 왜 전 여자친구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그 앞에 것만 빼도 얘기가 되잖아.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 않습니까? 역사 공부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. X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. 아 나 저 여자친구랑 시원하게 롯데월드 가갖고 뽑고 시원하게 했는데 여기 좋다! 그때 너무 좋았어. 이번엔 조금 더 좋은 시간 30분 더 땡겨서 회전목나 더 불 반짝반짝일 때 이때 하자! 그럼 여자친구가 그러니까. 오 탔구나!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구나. 역시 좋은 경험 바탕으로 오빠는 지금 그 여자 그 전 여자친구 좋아하지 않으니까 난 상관없어. 그래 30분 이따 딱 좋은 시간. 그 지금 이 반대쪽 사람은 제 의견을 왜곡하고 있어요. 제가 언제 바짝바짝 되는 데가 너무 비슷하다 했으니까 제가 언제 마지막 방을 끝내고 정리하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. 이 사랑, 연인 관계는 절대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과거에 어땠고 지금은 과거에는 어떤 잘못을 했고 지금은 어떻고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. 질주라는 감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들었을 때 상대방이 느껴진 질투, 과거에 그 여자가 내가 아니었다는 그 생각을 헤아린다면 함부로 그렇게 쉽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뭐 주접은 안 싸고 그냥 그걸 바탕으로 내가 더 성숙하게 상대방을 대해주면 돼요. 그걸 굳이 얘기해서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연애는 논리적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 팩트. 하지만 감성으로만도 할 수 없습니다. 연애는 서로 하는 거고 서로 이성적인 과거의 어떤 실수나 어떤 안 좋았던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향을 견주어 볼 수 있고 비춰 볼 수 있고 서로 더 성숙한 연애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작은 지금의 질투의 감정 때문에 서로 소모시키지 말고 그걸 이겨내고 전 애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. 서로에게. 네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나 생각 있으시면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 계속 공유해보고 제 생각이 어떤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팩트입니다.